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계의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킨 전문점, 분식점 등 영세업체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 한국 외식업 경영지수는 71.2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식업 경영지수는 100 미만이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위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 음식점의 경기지수가 68.49포인트로 가장 업황이 좋지 않았고 치킨 전문점과 분식점 업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는 경기에 민감한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한식음식점 76.39, 제과점업 76.92, 6652 전문점은 77.52로 타 업종에 비해 수지 악화가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가 시작된 2011년 3분기 이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외식 수요가 줄어든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신규 진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또 재료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수익구조가 빈약한 영세 사업자들의 고전이 그대로 수치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12년에는 중형 대형식당 모두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소규모 식당의 경우 더욱더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 외식 자영업자 진출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저가 식당의 경우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측면과 마케팅에 대한 활동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정부는 영세한 소형 식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식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즉 다시 말해서 뭐 외식업 경기 지수라든지 아니면 외식 트렌드 조사를 통해서 신규 창업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기존 식당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사업장 운영 교육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증가수는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형 음식점들의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홍보 비용을 최소화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해 발생하는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FTN 남지연입니다.